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하기는 제가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동부증권 초청 강연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 지하 1층으로 오시면 엄청 널찍한 장소가 있습니다. 약 200석 조금 넘는데, 거기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의 전화 연락 하시면 되고,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강연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가시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인데, 장소가 많아도 또 이렇게 이제 서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방송으로 홍보를 안 하고 초청 강연회들만큼 유튜브로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칭권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상로에서 빨간 투자나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입니다. 저희는 이런 업체를 지금 현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도 이렇게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피해가 없으시길 다시 한번 더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일종의 유명세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피해자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을 다시 한번 더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도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중국 증시는 끝나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지금 1.8% 정도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 뭐, 일본 증시 오르면 배 아프죠? 그래도 뭐, 일단 세계 경제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0.97% 상승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1211원 43전을 지금 기록하면서, 1200원대 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 환율이 9월 달 되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를 시사를 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오늘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문제는 두 군데 다 일단은 뭐 아침에 좋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양봉, 그리고 코스닥은 음봉이 떴는데 아침에 그 폭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건좀 어려웠고 그래서 대신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왜 상승은 제한적이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전일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차트 잠깐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요선 보이시죠? 25,500포인트 선인데, 여기에 요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기 미국이 뭐 800포인트가 빠졌다 해도 여기 이 변동폭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런 자리가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는데 그럼 반등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도 다시 이렇게 오르는데 역할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좀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 앞으로에 대한 기대냐, 결국에는 기대라는 거죠. 자,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금리 결정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확률이 있다라는 것도 일종의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봤으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에 부한 불확실성, 막연한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를 시행했기 때문에 미국도 바닥을 한번 잡았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는 거고, 지금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금리 인하 플러스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재료가 함께 공존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분쟁이 장기화가 되거나 아니 격화된다고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립 서비스를 던지죠. 립 서비스를 던집니다. 이 과정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횡보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FOMC 회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영어, 일단 영어다, 그죠? 영어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 내용 그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것들만 조금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면, 영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FOMC 회의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미팅에 대해서 나왔고, 캘린더 나오죠. 캘린더가 이제 뜨는데 요 화면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번역해서 같이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10월달, 12월달, 그리고 9월달, 9월 18일, 17일날 이때 이제 또 금리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3692 금리 결정했고요. 올해도 9월달 이때 17일, 18일이 여기가 이제 변곡이 될 수 있어요. 변곡.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요 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별표 쳐져 있는 곳이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과 그에 따른 관련된 회의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 금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우리가 놓고 봐야 된다. 결국 2018년도에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만큼 2019년도에도 그런 회의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회의 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아, 결국에는 요거를 알고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쉽게 뭔가에 대한 변화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 오늘 그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베케이션 시즌, 우리는 휴가가 짧지만 미국은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흐름이 기대하기 어렵고요. 지금 그냥 자잘한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관망적인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다들 휴가 갔나? 거래대금 거래량 부족,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결국에는 바닥에서 많은 거래가 지금 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은 조금 더 늘었어요. 금요일보다 거래량은 좀 더 늘었지만 거래대금은 어때요? 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줄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형주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면 거래 대금이 늘겠죠. 근데 대형주에 대한 한마디로 지수 관련이 아닌 지수 관련 종목군이 아닌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이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줄고 거래량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물론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 대금은 또다시 한번더 줄거든요. 거래 대금은.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도 이어서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건 방문 실무회담 진행 가능성에 경협주가 상승했다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비건이 이제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 스티븐 비건이 일단은 이번에 다시 한번더 방한을 했는데요. 그 방한을 했기 때문에, 방한은 20일날 하죠. 20일날, 8월 20일날, 내일입니다. 방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비건이 온다는 것은 북한과 다시 한번더 실무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른 기대감을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자,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연일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하는 동안 북한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서로가 감정이 격화됐지만,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올라오는, 이렇게 저 정도 보이죠? 올라오는 양상이었죠. 제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 경협주는 지금 잡주화가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데도 올라가고, 그런다는 것은 이제 잡주화가 되어 가고 있고, 결국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그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오늘 시장에 대해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냥 세력들은 결국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못 팔았던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작은 호재가 생긴 거에 대해서 주가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반등폭을 보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 세력이 있다, 없다 했어요. 아직까지 세력이 남아있다. 왜? 파동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 안에서 꾸준히 하락을 해서 내려왔고, 그에 따른 반등 파동이 붙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반등을 한번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흐름으로 볼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흐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 자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아난티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겸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본다면, 자, 시가로 그냥, 근사값을 그냥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8,650원. 그리고 바닥이 여기서 얼마예요? 여기 만 원이죠. 만 원이라면 그냥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17,000원에서 21,000원대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17,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이 자리인데,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요 정도, 요런 그림을 한번 얘네들이 죽였다가 요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 그림을 원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잡주가 다 됐습니다. 경협주에 대해서 뭐 가치를 판단하고,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짐 로저스에 대한 얘기, 그런 거는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뭐 짐 로저스 아저씨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은 지금은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 결국에는 세력이 존재를 하는 경협주의인가, 세력이 빠져나간 경협주의인가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엘리어트 파동상에서 이 반등 파동을 성공을 했던 기업인지, 아니면 반등 파동이 없었던 기업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반등 파동이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반등이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것이 금강산 관광하고 신부에 관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하지만 일단은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를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것까지 구석 맞추기로 끼어 맞추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뭐라도 그냥 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료를. 그냥 비건 왔다. 예. 잘 됐다. 비건이라는 이슈로 그냥 올리자. 이 말인 겁니다. 트럼프가 좋은 얘기 한번 트위터로 한번 얘기해주면, 야, 트럼프가 좋은 얘기 했다. 그런 이유로 또 갖다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뉴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붙이는 과정들. 그럼 거기에서 실무에 대한 것 좀 더 연관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또 남북 전, 그, 개성공단 관련주도 되겠죠. 그럼 뭐, 신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사람, 이런 것들, 주가 추이는, 현재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요런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결국에는 차트를 어느 정도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경협주 안에서도, 일단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관련주들, 요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반등은 잡주들의 반등, 다만 비건 효과, 대신에 요 경협주는 지금 호재에 상당히 목말라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경협주는 빠졌을 때, 오히려 오를 때 말고 빠질 때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대응하기는 쉬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낙폭 과대주에 대한 반등, 조선 기계 상승하다 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를 한번 뽑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자, 기기업종 안에서도, 자, 두산중공업, 그죠? 두산인프라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을 보세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져내려왔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산업군이라고 해가지고 전방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인프라가 막 만들어져야 지는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그 대한민국만을 봤을 때 엄청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얘네들이 1990년대, 2000년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그때는 뭐, 중동 바람이 있었고요.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또 중국에 대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적인,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면 반등도 시원찮습니다. 사실 반등도 그냥 꾸준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봐야 돼요. 그냥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 나왔던 것 중에서도 조선업 정도 지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뭐 삼성중공업도 같이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요 조선주들도 뭔가가 금방 여기서 넘어갈 것 같이 만들었었지만 결국 또 다시 한번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를 또 반복하거든요. 곡곡근육도 그림 자체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림은 한 요 자리까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앞에 떨어졌던 요 매물을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급등을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항상 이제 추세적으로, 추세 추종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요런 걸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이 조선주 안에서도 반등이 붙였는데, 거기에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한국화본 요런 것들은 조금 봐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 조선주 안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중공 이런 기업들이 이제 특수선 관련 뭐 쇄빙선이라고 하는 얼음 깨는 또는 이제 우리가 시추선 뭐 이런 것들 석유 할 때 그런 선들을 많이 특수선들을 납품을 많이 한다면 지금 나가는 건 대부분 다 이제 LNG 운반선이거든요. 상선 종류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LNG 본행제에 대한 역할, 그러니까 한국화본이라든지, 아니,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변동폭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이 동성화인텍이 점유율은 더 높지만, 이런 기업들은 그 LNG 본행제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매출처가 조금 작아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화본은 카본 소재에 대한 한마디로 매출처가 조금은 더 다변화가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선업황만을 보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막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런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지금 업황이고 그러면 그 외적인 부가물로 대해서 거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조선주 안에서 탑픽을 꼽아온다면 한국화본 같은 종목군들도 반등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계, 철강, 그리고 지금 조선 이런 것들이 뭐랄까 이제 금방금방 움직일 것 같아도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종목군들입니다. 단기간에 막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무작정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이다 그렇게 논하는 걸 조금 저는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상당히 이런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 뭐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그런 것보다는 최소 그래도 3년 이상은 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전략. 그 중에서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종목은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1년 안에 승부 날 수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확대 전망의 강세라고 적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요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소개를 세 번 정도 드렸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방송에서 했죠. 이때는 이제 MTN에서 했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요 기업이 이제 많이 간다고 얘기했던 것이 요런 이제 힙소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조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결국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이게 뭐냐면 KCP 결제창에서 KCP라고 적힌 게 있어요. 자,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결제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자, 이런 마크로 생긴 게 있어요. 이런 마크. 이렇게. 이런 마크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로 생긴 것이 다 이제 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은근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전자결제주들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뭐 KG 이니시스, 그리고 지금 오늘 다날, 뭐 이런 기업들도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전자결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결제 이런 쪽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던 거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 조금은 불확실한 시장이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고, 거기에 대한 지금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7월 달에 있었던 것이 휴대폰 결제에 대한 서비스를 6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이런 기업들도 지금 조금씩 주가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하고요. 그리고 밴 업체하고 요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분 방법은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 편 그걸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뭐랄까 이제 휴대폰 관련 결제, 그리고 앞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뭐 다날도 그렇고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함께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을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조금 뽑아왔는데, 먼저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자, 제가 텔레칩스장 부분을. 텔리칩스가 이제 고가 권역이 14,800원까지 올라왔지만 실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계 업체. 한마디로 두뇌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팹리스 업체 말고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생산 업체고, 이런 건 이제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인데요.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금은, 뭐랄까, 이제 가능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산화를 높이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 통신 장비에 대한 납품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요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더 살펴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또요 기업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나노킴텍 보죠. 요건 이제 좀 잡주인데요. 잡주인데 지금 현재 이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앞에서 들어올렸다가 이제 빠졌던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돌파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여기 나노캠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국주철과 지금 뭐 노후 수도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것이요. 계속적인 그쪽 방향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이 한국주철과는 매출의 대부분이 그런 수도관에 대한 관광 파이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만큼 그런 직접적인 수요가 되는 종목군이 또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주가 추이에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 지금 서울시 예산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내일 시장에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조금 더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랄까요? 오늘 시장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나이스를 안 했으면 그 전날 보유를 하고 장을 넘기지 않았으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변동폭 자체가 크게 안 나와요, 사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에서도 변동폭이 크게 단봉 형태를 띠거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게 양봉 형태로 이렇게 장중에 많은 변동폭이 생겨야지만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단봉 형태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장중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9월달 시장에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게 주식이란 그래요. 항상 이제 급할수록 조금 돌아가야 되는 맛이 있는데요. 급하면 급한 대로 좀 더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 흐름을 한 번 더 죽이면서 결국 시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오를 확률이 높다. 오를 것이다라고 봐요. 호재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시장을 좀 더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